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이 확정되면서 세종시 관문이라는 충북의 위상이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충북이 요구해온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첫 소식 조미애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안성을 지나 충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종시로 연결됩니다. 청주가 세종시의 관문이라는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으며 중부고속도로 확장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 타당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선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량이 분산돼 중부고속도로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 확장 명분이 줄고 사업비 투입 순위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경부가 이제 건설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러면은 이제 좀 검토 방법을 다시 해야 되니까. 국회 상임위에 어렵게 끼어 넣은 내년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100억 원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및 공사비 100억 원으로 변경하여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과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새 고속도로 노선을 따라 투자 기대가 높아지며 충북은 기업과 유통, 물류센터 유치에 있어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강하게 반대해오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함께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양보했지만 정작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또한번 충청권 공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만 높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